오늘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의 개념은 공기정이 없을 때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농구공을 위에서 떨어뜨렸더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 보이나요? 처음에 위치가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점점 위치가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성광장치로 이렇게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구역에서 이동거리의 양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곳을 연결을 해봤더니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양이 거의 일정하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기울기는 곧 속력이라고 했었죠. 증가하는 기울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자유낙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공기장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했더라면 이 속력의 증가량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이것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속도의 증가하는 양이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9.8m/s제곱은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진공 상태가 아니죠.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세집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창밖으로 내보면 차의 속도가 느릴 때는 버틸 수가 있겠죠. 공기 저항이 적죠. 그런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 손이 공기를 움켜잡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공기 저항이 커진다는 것이죠. 중력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지만 공기 저항이 있다면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밑으로는 중력이 땡기고 공기 저항이 중력이 반대 방향 위쪽으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속력이 무제한으로 빨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빨라지다가 속도가 일정해지는데 이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진공에서는 이렇게 속력이 일정이 확 증가하지만 우리 지구 환경에서는 공기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공기 중 낙하 운동에서는 점점 증가하다 이렇게 종단 속도에 가까워지는 식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공기 저항과 중력의 힘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바이킹을 내려갈 때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던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를 보면 자유낙하를 아주 자연스럽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1초에 9.8m/s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한번 뛰어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높이 보이시죠? 1450m,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163, 167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도가 일정해지죠. 이때를 우리가 종단 속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면적을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자, 그럼 다시 표면적을 넓게 하면 공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멈추게 되겠죠. 낙하산은 표면에 공기저항이 커져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를 잘 몰라도 아는 공식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F는 ma,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란 시간에 따른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분의 속도가 바로 가속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 여기 지금 역기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무게를 들 때 중력의 크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고 중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뉴턴의 제2법칙과 똑같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될 것인데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가속도는 몇이었죠? 9.8이었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 되는 것입니다. 무게란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를 들어올릴 때는 중력의 크기만큼의 일을 해줘야지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무게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크기와 똑같기 때문에 공식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0kg 물체의 무게는 몇이 될까요? 질량이 10kg이기 때문에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때 중력의 크기는 10 곱하기 9.8, 그러니까 98이 되고요.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 그래서 98 뉴턴만큼의 힘을 줘야지 10kg의 물체를 지구에서 들어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질량이 20kg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20kg의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뭐였죠? 20kg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하니까 몇이 되죠? 196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kg의 물체에 적용되는 지구의 중력의 크기는 196뉴턴의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